정역, 공역, 마지막 하나 치역이 어디야 그러면? 공역의 원소 중에 대응 한 놈들 여기, 여기를 뭐라 그런다? 치역이라고 한다. 됐죠? 자, 그러면 이 함수에서 말이야.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정역, 공역 당연히 정의했고 여기가 정역, 여기 공역이잖아. 그럼 치역만 한번 정의해볼까요? 치역은 역시 치역도 집합이지. Y값들인데 Y라고 하면 안 되겠네. 그냥 이렇게 해볼까? 여기서 우울을 하다니. 그렇게 문제를 압도적으로 풀어도 가만히 있다가. 자, 운동신경 되게 좋아요. 네, 대학 때 남학생들이랑 같이 족구를 했는데 체육특기생이냐는 말까지 들었던. 네, 운동을 아주 잘해요. 네. 아, 이게 그렇게 신기한 일인가? 감독님 왜 이렇게. 아니잖아, 그렇죠? 떨어지는 걸 잡았을 뿐인데 우리 감독님이랑 분필 주고받을 수도 있어. 자, fx가 있고 바가 있어. 조건 제시법. 바 앞에 있는 fx가 뭐라는 거야? 원소라는 거야. 즉, 이 함수의 fx의 x자리에 들어가는 후보가 누구지? 1, 2, 3, 3개잖아.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갔을 때 나오는 fx라고 하는 x 플러스 3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값들을 원소로 한다. 이 뜻이야. 실제 들어오는 x들의 대응 한 값들이야. 알겠죠? 자, 그러면 F라는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 조건, 이 원소에 대한 조건을 바 뒤에 써야 되니까 일단 변수 X는 뭐야? 그러면 X는 원소들이야. X라는 정의역의 원소들. 누군데? 1, 2, 3 중에 하나란 뜻이고 그리고 대응규칙 F는 뭔데? FX는 X 플러스 3이야. 이렇게 적어주면 저기에 치역 4, 5, 6을 표현해 준 거죠. 알겠습니까?